만나서 반갑습니다. 수학에 빠지는 시간 하정민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에게 또 이제 중간고사 전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또 너무나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영상이에요. 게스트예요. 여러분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? 있으면 안 되지. 19세잖아요. 여러분이 그 영화를 봤으면 안 되지. 거기 명대사가 하나 있죠. 원빈이 원빈이라는 영화배우 알죠? 원빈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죠.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이에요. 거기서 뭐라 그래요? 총을 들고 얘기하죠. 아직 한 발 남았다. 이거 아세요 여러분? 거기 후총대고 보니까 거기 막 아 소리 지르고 팍 죽거든요. 스포를 다 했네요. 큰일 났다 이제. 그 영화에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. 아직 한 발 남았다.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. 한 발이 아니라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.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데 분명히 3월 초에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계획을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삶을 살라고 또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걸 열심히 지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. 한 달이 안 남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.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학교에서 프린트나 이렇게 시험 같은 것도 간단간단 쪽지 시험 봤는데 또 어렵기도 하고 해야 될 건 많고 수학만 해야 되나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제기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.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이란 시간이 있어요. 한 달이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거든.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또 일정하게 잘 세우면은 충분히 성적을 올리는 데는 또 이제 희망적인 그러한 시간이야.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. 성적을 올리기에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. 어떤 식으로 또 계획하시면 좋냐면 자 어쩔 수 없어. 지금까지 좋아 못한 건 다 집어쳐. 어떻게 하냐. 주차별로 계획을 세우세요. 시험 전까지 딱 해서 1주차, 2주차, 3주차 뭐 길게는 4주차까지 세워요. 주차별로 진도 계획을 세워. 뭐 1주차에는 한 요 정도 단원, 2주차에는 요 정도 단원, 3주차에 요 정도 단원 능력에 맞게 세워요. 교과서나 아니면 쌤 교재나 여러 가지 시중 참고서를 기준으로 세워. 그렇게 세운 다음에 1일 단위로 이제 쪼개세요 그거를. 뭐 1주차에 대한 1단원부터 뭐 2단원까지라고 세웠으면 그걸 이제 6일차로 쪼개는 거예요. 7일차로 쪼개지 말고 6일차로 1일 단위로 쪼개서 아 1단원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요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요일에 요거를 능력에 맞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알았죠? 과하게 하지 말고 능력에 맞게 세워요. 선생님 근데 왜 6일만 세워요? 7일 중에 하루는 비워두세요. 왜냐면 너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루는 못한 것들 분명히 6일 동안 다 못할 거예요. 무슨 일도 겹치고 무슨 일도 겹쳐서 따라서 여기에 이제 하루 비운 날에 못한 것들 야 못하란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낼 수 있으면 하세요. 해낼 수 있으면 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을 그 하루 빈 거 빗날에 못한 거 채우고 만약에 잘 해냈으면 복습 여러분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진짜 했던 것 중에 틀렸던 것 위주로 틀린 것 위주로 복습하세요. 틀린 것 위주로 그리고 잘 해냈으면 이제 다른 과목에도 조금 더 투자하시고 따라서 이렇게 주차별 진도 계획을 세운 다음 세부 계획으로 나누세요. 그리고 하루는 비워두시고 요 비운 날 내가 못했던 것, 좀 부족했던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. 여러분 잘 지켜내세요. 무조건 지키세요. 못 지키면 자지 마세요. 성적 올려야 되는 거잖아. 내가 진짜 지키겠다는 각오로 하세요. 알았죠? 우리에겐 아직 한 발이 남아있어요. 갑시다. 2번, 두 번째 해줄 내용. 야, 요거를 이제 또 나도 사실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학교 시험의 출제자는 선생님이에요. 그래서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돼요. 나도 선생님도 뒤쪽에 좀 깨달아서 앞쪽에는 많이 또 안 듣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하시다가 가끔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. 나도 그래요. 수업하시다 아 이거 그냥 시험 문제 내면 좋겠네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또 강조하시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.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무조건 졸지 말고 들으세요. 듣고 교과서 주로 공부해야 될 거 교과서로 수업하신다면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표시하시고 또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부교재 정말 중요합니다. 부교재 중요하고 또 학교별 개인별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제공해 줄 거예요. 먼저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.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주차별 진도 계획을 세울 때요
이런 걸 먼저 1순위로 세워야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세워야 되냐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거든.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.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, 중요한 기출 문제들이 있어.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과 더불어 이제 또 학교별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야. 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를 뭐 학교 사이트 들어가거나 선생님한테 요구하면 또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것들, 학교 기출들을 활용하는 거지. 또한 이런 거, 학교 기출, 그리고 이제 기타, 뭐 선생님 교재나 이제 시중 교재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겠죠? 그 문제집들. 근데 요거까지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까지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요거는 틀린 것 위주로, 요거의 방법은 틀린 것 위주로 공부하시고 여태까지 한번 풀었을 테니까 틀린 것 위주로 쫙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두시면서 특히 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중요한 문제들 우선순위로 공부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면 되더라죠. 특히 그 외적인 것은 틀린 것 위주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평소에 좀 해놨으면 틀린 게 쭉 보이거든요. 펴놨을 때. 그런 것 위주로 공부해 놓으시고 정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. 알겠죠? 어쩔 수 없어.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. 한 발 남았으니까, 한 달 남았으니까. 그죠? 자, 세 번째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성적을 올리는 것은 가장 첫 번째, 아는 건 맞춰야 돼.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다. 근데 고등학교는 문제수도 좀 되고 더군다나 부담감이 있어. 왜냐면 배점이 커요. 하나 틀리면 막 그냥 서술형 같은 거 틀려봐. 그냥 10점씩 날아가는 거야, 그냥. 많게는 그냥 12점, 13점씩 날아가요. 그러니까 압박감도 있다. 서술형은 또 처음 보는 거니까. 또한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.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 많이 부족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 확보도 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와. 그러니까 아는 문제 틀려버리는 거야. 그럼 엄청 억울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는 문제는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, 빠르고 정확하게, 쉽고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들, 꼭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. 그런 건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훈련들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뒤에 내가 좀 생소하거나 어려운 한두 문제, 그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.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시간 확보가 일어나.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교과서나 부교재나 학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를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. 진짜 보면 그냥 풀이가 빠바바바바 막 떠올라야 돼. 그 정도가 돼야지만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빠바바 빨리 풀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.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.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. 그러니까 한번 풀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. 이런 거를 한번 풀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. 그러니까 하루 비어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이런 작업이 중요하단 말이야. 그래서 권장하기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죠. 세 번 이상 풀어야 돼요. 세 번 이상. 쌤이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여학생인데 부교재랑 이런 거 몇 번 풀은 줄 알아요? 8번 풀었어요. 8번. 거의 근데 재미난 건 1회차, 2회차 풀 때도 풀었는데 또 틀리는 경우가 있다. 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. 아는 건데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범위가 또 많다 보니까 학습해야 될 양도 많고 개념도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그렇게 막 저장되지가 않아. 왜냐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. 아,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. 그 학생이 8번 정도 풀었는데 당연히 1등급 나왔지 뭐. 3번 이상, 알았죠? 적어도 3번 이상. 무조건 반복 학습해서 쉬운 문제는 거의 외워야 돼.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.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.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계획하시고 공부하시고 능력을 꼭 이뤄내셔야 돼요. 계획한 걸 이뤄내셔서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캐스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